어제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2021년 2월 22일을 의미하는 이 총파업 시위가 있었는데요.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계시는 장준영 미얀마 한인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한인회 사무총장 장준영입니다. 예, 우선 미얀마 현지 상황 좀 알려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2월 1일 군부의 비상사태 조치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최대 도시인 양군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평화적인 가두시만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군경도 무력 진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현재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까지 통행금지 조치가 있고요.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인터넷이 차단되는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력 충돌은 아직 없다.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 대도시 양곤 같은 대도시 경우에는 그 외국 언론들의 눈도 있고 쉽게 군부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직 무력 충돌은 없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달레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유혈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네피도나 행정수도인 네피도나 만달레이 경우에는 정부 부처나 공관들이 좀 밀집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혹시라도 이제 시위대가 관공서로 향하는 경우에 그 시위대 행렬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뭐 물대포나 공포탄, 뭐 고무탄 같은 사용들이 있었고요. 시위대 역시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흥분을 하면서 벽돌을 던지거나 쇠총을 쏘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부마항쟁이나 5.18 항쟁, 8.7 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뭐 남일 같지 않은데 지금 미얀마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8.7 항쟁 때부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우선은 조금 뭐 느낌은 살짝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래도 지난 11월 총선에서 수지 고문이 이끄는 NLD당의 지지가 85%가량 됐었고요. 어제 있었던 시위에서도 수백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론은 당연히 군부의 비상사태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예.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평화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은 군부에서 여론 차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여론 차단의 목적보다는 시위대의 이제 그런 시위 준비나 아니면은 뭐 사실 통행금지 시간에 야간에 이제 시위 주모자들을 긴급하게 이제 뭐 약간 체포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야간에 백색 테러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야간에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지 언론의 보도는 어떤가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군부에서는 강압적인 언론 통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사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정 시간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시위대의 주요 통신 수단인 SNS 쪽을 차단하는 시도는 있었지만요. 뭐 아무래도 요즘 IT 쪽에 밝은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뭐 VPN 운영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 있다고 하던데 시위가 격화되면은 혹시 조금 소요 사태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아직까지는 평화 가두시 시위에 대해서는 군부의 강경 대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혈 사태는 그런 시위대 행렬이 관공서 쪽으로 향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일정한 그런 대응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주요 국가의 대사관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시위대 진입을 막거나 이런 뭐 1차적인 대응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강경 대응을 예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치안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닌가요? 미얀마 경우는 일부 서방 국가처럼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약탈이나 폭동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뭐 어제 같은 대규모 시위 날을 제외하면은 뭐 물론 비상사태 전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는 하고는 있고요. 뭐 하지만 아직까지 평화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위의 성격이나 방향 그리고 또 반대로 군경의 대응 방식도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관하고 한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위 지역 접근이나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한인들은 대부분 어떤 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뭐 물론 여러 업종에 예. 다 그 종사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아무래도 미얀마의 특성상 제조업 쪽으로 진출해 계신 분들이 많고 뭐 일부 대기업의 주재원으로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예. 그 사업이나 뭐 회사 출근하거나 이런 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적 불복종 운동이 커지면서 그 최근에는 출근 저지 운동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시민 불복종 운동에 이제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대규모 시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차로나 이런 도로 같은 데를 그 고장난 차량은 일부러 세워둔다든지 예. 뭐 아니면 시위대가 길 도로를 이제 점거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뭐 콩을 뿌려놓고 엎드려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발끈을 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도로를 점거해서 뭐 카드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써서 차량 통행을 이렇게 방해를 함으로써 그 출근을 못하게 일을 못하게 그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촉구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교민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장들이 뭐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조업 쪽 그 공장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미얀마 청년들이 그 미얀마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에게 힘을 좀 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뭐 이런 시위를 했던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네. 아마 우리도 뭐 민주주의 또 시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이 혹시 뭐 한인회나 혹은 대사관에서 또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이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적 공통점 때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시위 피켓에 아예 한글로 작성해서 이제 미얀마를 구해달라. 뭐 민주화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피켓이나 구호들을 한글로 작성해서 예. 그 시민대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적 공통점이 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사관 쪽에 시민대 행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주변 지역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대사관 앞에 시위대 행렬이 점거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의 대응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심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한인회 장준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앞서 미얀마 한인회 사무총장과 현지 상황에 대해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와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동남아 연구소 장준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뭐 언론에서 여러 번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부정, 작년 11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뭐 그 선거의 명부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한 860만 건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총 합쳐서 1,050만 건 정도가 그 아주 미세한 그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 너무 과장된 수치라고 보여지는 게 유권자가 한 3,8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 가운데 1,000만 건 이상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군부가 이 쿠데타를 한 명분을 선거 부정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복잡한데. 군부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쿠데타는 일종의 하나의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미얀마는 언제나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네. 그건 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가 현행 헌법 자체가 군부가 2008년도에 만든 것이고요. 예. 그 헌법의 조항을 보면. 군부가 언제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 현재 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되면 대통령이 자동으로 군 사령관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의회 구성에도 군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선거 제도나 그 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얀마는 의회 자체가 우리나라는 다원제지만 미얀마는 양원제로 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군부가 전체 의석의 25%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히 얘기해서는 원래 의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5%를 군부에게 추가로 의석을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예. 근데 이번 쿠데타 뒤에 뭐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게 뭐 약간 우연일치라고 봐야지 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기 한 보름 전쯤에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군부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비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된 그런 선은 아니고요. 예. 중국도 사실 지금 현재 되게 난처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가태경건 상태에 그러니까 기소가 된 아웅산 수치와 아웅산 수치 정부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군부 입장에서는 아까 중국 입장에서는 군부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다시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중국으로서 미얀마가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이렇게 인식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는 이제 북한 정도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얀마와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뭐 동등하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지정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정학적 면으로.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미얀마 청년들이 우리 대사관 앞에서도 와서 시위도 하고 하는데 네. 국제사회에 도와달라 호소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도울 일이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자칫했다면 또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 군부가 1990년대 이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압력이나 압박을 받아왔고 사실상 국제사회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국제사회가 이제 양분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주로 이제 그 민주정부의 회복을 원하지만 예.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냥 내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밌는 것이 이제 인도 같은 나라인데
인도는 그 미국과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미얀마와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국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상당히 추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군부를 압박하거나 하는 그런 성명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꼬여 있네요. 중국하고 또 인도도 국경 분쟁으로 시끄러웠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양상이라고. 예. 그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쉽게 그 미국이 나서면 안 되냐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이 뒤에서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평화 유엔에서 평화 유지금 이런 거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미얀마 군부가 일단은 새로운 선거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군부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1년 뒤에 지금 딱 정비를 해서 1년 뒤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 되면 아직까지 국가가 혼란스러워서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할 가능성이 클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선거위원회를 새롭게, 그러니까 선거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정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 몇 면이 이제 주로 친군부 인사들로 되어 있어서 선거를 1년 뒤에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아웅산 수지나 군부의 정적들이 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총선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다시 군부가 그러니까 유사 군부 정권 이런 형태로 정권 유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소요 사태로 사망자도 나오긴 했단 말이죠. 그 네. 앞으로 시위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앞으로 전망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예. 대신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몇 차례 뭐 88년, 2007년 이렇게 두 번 정도의 큰 그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는 뭐 군부가 아주 잔인하게 무력으로 그 진압을 했었거든요. 어허. 그리고 뭐 모두 다 성공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이제 CDM이라고 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만들어서 서로 연대하고 있고 주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얀마 시민들의 반정부 투쟁 의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강력하고 아마 한 1개월 정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아웅산 수지는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태고요. 네. 예. 그 아웅산 수지가 뭐 소수민족 탄압에 조금 앞장섰다. 그것도 군부 눈치를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바깥에서 미얀마 사람이 아닌 바깥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랑 또 미얀마 국민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요. 그 소수민족 아마 로힝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로힝자들은 미얀마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이제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웅산 수지도 이제 그러한 시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불법 이주자들을 국민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방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어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각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위대는 군사 쿠데타군이 물러나고 수지 여사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 이걸 원하는 겁니까? 그 당연히 그렇죠. 민주주의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장준영 교수였습니다.